somebody behind you. All I want is freedom.대전에서 알려진 수폐설가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도원 원장님, 사단법인 예도원 원장님입니다. 우리 구원자님은 전국적으로 지금 흔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세한 소개는 또 훗날에 드릴 기회가 있겠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우리 원장님. 네, 오늘 그 21세기 교육포럼 창립 부부대회 및 새해교육운동 전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호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 우리에게 희망과 공포를 함께 제시하는 화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어느 행사고 가도 이 용어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 현대사회가 가속화되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각에서는 어떤 그 정치 이념에 휩쓸리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정치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교육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계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이때에 21세기 교육포럼 창립부부대회 및 새교육운동 전개는 정말로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뒤에 잘 보이죠? 예. 그럼 지금부터 제21세기 교육포럼 창립 과정과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1세기 교육포럼 창립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9일 날 제1차 교육포럼 창립 준비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럼 창립이 정식으로 발의됐고요. 이때 모인 단체가 6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한국청소년민성교육연대, 그리고 크리스찬 파드설, 사단법인 예도원,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드림 자유한국연구회, 한국교육공동체들, 6개 단체의 단계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멋있는 교육을 가지고 그 다음 10월 1일 날 제2차 교육포럼 창립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요 활동 역사, 활동 단위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사업으로 세 가지. 첫 번째는 올바른 교육 방향 지시, 두 번째는 미래 인재 육성, 그리고 세 번째 교육 방향 개선. 이 세 가지를 우리 포럼의 주요 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11월 5일 날 제3차 교육포럼 창립 준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회칙조정, 우리가 다음 만날 때는 3장면 2005일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함께해 주시고 함께 이 미션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